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음봉이 좀 나왔네요. 예,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까지 밀리면은 비중을 조금 더 채워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중간치가, 깨져버렸죠?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고,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에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까지, 하단까지 밀렸다 반등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는 매도가를 조금 낮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구간으로 매도가를 다시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순차적으로 잘 매수를 했다, 비중을 맞춰서 했다라고 하면 평단이 이 언저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라인 구간에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으로도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의 상승폭을 그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단기 단타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수익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거나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관점의 차이죠. 지금은요, 얘가 강한 힘을 받으면서 올라갔던 그 우상향의 추세에 눌린 구간이 아니에요. 얘는 이미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이 하락 구간의 추세의 반등 구간을 노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은 조금 더 깊고 아니면 루즈할 수가 있고, 반등은 생각보다 얇을 수가 있어요. 짧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상승 구간에 있었던 4월 이전의 모습은요, 반등은 세고 눌림은 짧고 이런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반등은 짧고 눌림은 깊고 이런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잡아가는 건데, 얘가 지금 두달 정도 기간적인 조정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조정을 겪는 건데, 그 가격적인 조정을 겪기 위해서 처음으로 요 저점 라인을 형성을 했던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반등을 해서 고점 라인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점과 고점을 형성해서 요런 이 박스권 안에서 내가 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졌고 반등 나왔고 눌림 받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접근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라인이 이 박스권 고점이죠. 이 고점을 돌파할 때는 강력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전 고점에서 저항받고 밀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매도가 세팅을 여기다가 해놓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라인 구간까지 아직 뭐 이격이 있죠.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이 구간에 오면은 마저 비중을 조금 더 매수해갖고 좀 채워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점좀 참고하시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과 여기서 보고 있는 관점은요, 달라요. 속도도 다르고요, 상승폭도 다르고요, 눌림의 폭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는 그 상승과 빠르기, 그거를 여기에다 대입을 시키면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이 연결이 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을 같이 매매하게 될 거고, 당연히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확인해 보셨죠? 계좌 열어봤을 때 내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로 마무리가 된 것들 다 확인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결과물이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할 바에는 일단 해보자. 해보고 나서 뭐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위험한 건지 구분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셔라.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자. 월요일 날에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니까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같이 수익 실현을 하자. 월에서부터 수익 챙겨놓으면 이번 주한 주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민하다가 저희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셨던 분들은 오늘 두 종목 들어가서 두개다 수익 실현을 했고, 한 종목 더 들어가서 지금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죠. 내일은 아마 수익 청산이 될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다가 혼자 하겠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재미도 없었을 거고 지루했을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 뭐 고민이야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근데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뭐 실패를 가져가든 성공을 가져가든 수익을 가져가든 손실을 가져가든 아무것도 못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라도 괜찮아요. 무료 정보 신청 눌러주시고 저 허브경제TV랑 함께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